요놈 잡았다! 지랭이 도둑놈! 도둑놈 잡았다! 경찰서 가자! 합의는 없다요! 자, 오늘은 3월 22일 지방에서 즐거운 낚시를 해 보험시 다이 다람쥐! 자, 아무거나 생명체 하나만 빨리 올립시다. 자세를 잡고 하나 둘 빠시야. 아이고 멀리도 날아갔구나. 아이고 좋아라. 신나게 던졌는데 30분 동안 입질은 없고 시부랭. 욕하지마 욕하면 나쁜 어린이 되면 부모님 얼굴에 주름이 가지. 효도 합시다. 오케이 입질이 있었습니다. 뭐냐 어떤 놈이냐. 얼른 올라와라. 발이 아프다. 아니 가벼운데? 또 없나? 안돼 내 고기 지랭이만 핥아맞고 도망갔구나. 이 씨부랭. 오케이 입질이 왔습니다. 반가운 입질이 있었는데 점점 가벼워지는 것이 뭐냐 빈바늘은 안돼. 아이 뭐야. 지금 처음 자리 잡았던 것이 밑걸림이 엄청 심해갖고 한 100m 정도 이동했는데요. 예, 바닥에 돌이 있는 건지 그물이 있는 건지 아 괜히 시간만 날리고 채비도 날리고 아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암튼 낚시할 시간이 딱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 반드시 한 마리 걸어 올리도록 할게요. 아 갑자기 날씨가 왜 이런 거야. 바람도 심하게 불고 아 고기도 안 나오는데 심란하게. 빠라빠빠빠 뭐냐 어이 뭐이 무거워. 어 뭐 있다 여러분 약속 지켰죠? 에 밴댕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초장 바를만 합니다. 사이즈 보니까 한 중학생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에, 다음에는 엄마 아빠 모시고 오거라. 얏! 바다에 떠다니다가 스티로폴이 돌에 딱 걸렸어요. 에, 일단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깨! 잡았다, 여놈! 대박 잡았다! 여놈은 저기 앞에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올 동안 착한 일 할 동안 고기 한 마리 잡혀 있어라. 아유 여놈 잡았다. 지랭이 도둑놈 잡았다. 경찰서 가자. 합의는 없다요. 야이 얼굴을 보이거라. 도망갔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기대 많이 하고 나왔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되네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뿅. 아이 젠장.